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의약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 약에 특허가 있어서 일정 기간은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허가 풀리면 이런 제한도 사라지죠. 전 세계 환자들이 많이 찾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앞으로 2, 3년 뒤면 대거 풀릴 예정이어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의약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지난해에만 16조 원 이상 팔려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에 유럽 특허가 풀릴 예정인 이 약은 바이오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풀리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미라 외에도 매출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2, 3년 내 줄줄이 풀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보면은 블록버스터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끝나는 2015년부터 급성장해서 2019년 되면 한 240억 불 정도로 이렇게 되게 이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한국 제약업계에도 매력적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신약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개발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에 이미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주요 업체들은 이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겨냥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와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판매 허가를 이미 유럽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도 유방암과 백혈병 복제약의 판매 허가를 곧 미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바이오 시밀러가 국내 제약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